순백의 신부처럼 아름다운 대륙의 여신 추자연 씨와의 유쾌한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유혹하는 눈빛으로 한번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면 왜 그래야 돼요? 아, 유혹하는 거요? 네. 아, 이건 술 한잔 먹고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솔직하세요. 매력 있다. 와인이요. 와인이 프로정신입니다. 와, 멋있어요. 쉐쉐쉐쉐쉐쉐쉐. 드디어 화장품 CF결 접수했다는 소식이. 여배우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예, 로망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계속 있었을 때는 안 시켜주더니 중국 갔다 오니까 시켜주지. 수고하셨어요. 너무 돌아왔어. 아, 한국에서 광고 촬영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좀 뭐라고? 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제가 평소에 화장품을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이 쌩얼의 이 피부가 좀 많이 한국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인터뷰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니 네. 근데 요즘에는 대세가 한국 분들은 이렇게 솔직한 걸 트렌드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여기서 겸손하게 한다고 그게 뭐. 와, 최고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연기를 같이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자연인의 눈빛이 참 좋구나. 빨려들 것만 같은 그윽한 눈빛부터 강렬한 눈빛 연기까지 이 눈빛으로 대륙을 사로잡았죠. 아, 눈빛 좋네요. 감독님 어떻습니까? 눈빛 좋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속눈썹도 엄청 기시고. 네, 이건 붙인 거. 아, 붙인 거구나. 네. 아, 붙인 거. 얼마나 중국에서 인기가 좋으신지. 이게 또 제자랑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금방 안 끝날 텐데. 역시 대륙 역시. 요만한 애기들도 저 보면 치호츠 시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제 이름을 안다라는 거는 솔직히 네. 좀.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죠, 저도.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거 궁금해요. 출연료가 엄청. 아, 근데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예. 소리 나는 정도. 그렇게 받을 때도 작품이 있고, 좀 예산이 적은 드라마는 또 적게도 받아서 가고. 저 아나운서 진행비가 2만 원이라는 거 아신죠? 올해 새해부터 16,000원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삭감됐어요. 질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네,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 나만의 성공 비법이 있다면? 절실하다 보니까 노력을 하게 되고 다른 것보다는 내가 이걸 무조건 이루어야겠다는 거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중요한 건 노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솔직 매력녀 추자연 씨와 좀 더 속 깊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야, 이게 뭡니까 이거. 윤은혜 씨가 이렇게 재석이 오빠를 좋아한다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약간 예. 그래갖고 저도 좋아한다고. 집이 어디야? 압구정이요. 압구정도. 아, 뭐라고 반격을 하실까요? 진짜? 저 청담동에 네.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야, 유재석 씨를 주랭 넘치게 만들었던군요. 야, 혼자 산대요. 와, 임팩트 강하죠. 오빠랑 가까운 데 산다고. 질 수 없어서. 저는 혼자 산다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아, 진심은 진심이었죠. 진짜 진심으로 좋아한 거네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자상하고 겸손함이 네. 제 이상형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직 계획은 없지만 우여간과 꼭 결혼하겠다. 아, 네. 네. 이제 2016년이니까요. 네네. 네, 뭐 올해는 올해 안에 네, 하게 하지 않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솔직히 좀 딱 공개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나중에 네. 이제 날짜 잡히면 네.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때 같이 이렇게 인터뷰해서 예, 네. 예, 앞에서 프로포즈 하라고 그러면. 아, 정말요? 또 어떤 매력이 있나요? 재석이 오빠랑 성격 비슷해요. 아, 이럴 수 있어, 이분. KBS